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하고 있는 DJ 미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분 아이디 우정갓 형님의 아이디에 폭스X가 무려 12, 15, 7, 14입니다. 네, 옵션이 엄청나죠? 이 개사기 슈퍼카 폭스X 한번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아! 아씨, 못하는데. 어이, 잠깐만. 아, 진짜 좋긴 하다. 벌써부터 느껴지네요, 속도가. 와, 엄마. 하위. 와, 감성 괜찮다. 참, 파츠가 중요하긴 하네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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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나 이거 왜 이렇게 못하냐? 아, 너무 못 달렸어. 다시. 아, 이 맵은 제가 잘 못하는 거라서 졸라게 못 달렸어요. 지대로 시승 갑니다. 근데 손이 중요하지. 와, 진짜 느껴진다, 속도가. 오와우. 와, 근데 속도 없어. 와, 부럽다, 야. 자, 화탈만 나네. 와, 이거 부럽다. 끈기. 진짜 빠르다. 이제 1등 속도인데도 지금 90입니다. 오우야. 나 못 달렸는데? 자, 2초. 슈퍼카 인정. 아, 근데 이게 레전드 파츠에서는 1수치당 50 올라가잖아. 레어는 10씩 올라가고. 근데 레전드 파츠에서 5 차이도 크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레전드 파츠 사면 20이 올라가잖아. 5, 4, 20 맞죠?
이제 잘 쳤네. 기분 탓이다. 아, 홈스가 원래 길이 잘 차지. 아쉬운 두 개. 네. 깨끔. 아 근데 폭스 앞에 그 람보르기니랑 똑같네. 앞에 그 범버가 람보르기니랑 똑같아. 아 좀 갑시다. 깔끔 어택. 저기 레전드 파츠 엔진 5랑 핸들 6 박혀 있는 걸 한번 살짝 비교해 보자. 지금 왜 이렇게 잘 달렸냐.
근데 마지막 부분에 쟤는 못했네 또. 자 아무튼 오늘 폭스에이스 레전드 엔진 2 바퀴 5 핸들 기본 핸들 그리고 부스터 레전드 4 타봤는데 아까 좀 전에 빛의 변 같은 경우에는 이온이 레전드 엔진 5에다가 바퀴는 8이고 레어 바퀴 핸들은 레전드 핸들 6 그리고 부스터는 레어 8인가 그랬거든요 아무튼 근데 확실히 이 폭스X가 일단은 성능상 훨씬 게이지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거 기록은 좀 더 찍어 봐야지 예 알 것 같고 원래 일단은 뭐 이온이나 폭스나 둘 다 비슷한 차라서 확실히 레전드 파츠가 많으니까 예 확실히 좋네요 개쩝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6 3 운도 없